역시 악마들은 낙을 좋아하지. 아, 짜릿해! 역시 리듬게임은 이래야지! 으야. 반짝임 주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메탈 헬사이너라고 하는 리듬 게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BPM이랑 정말 흡사한 형식의 게임인데, 지금 스팀에서 넥스트 페스트라는 출시 예정작들 게임을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축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고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맘마메야. 좋아, 해보자. Don't know why I'm so happy remembering it. Her coming to get me and all, but I am. Well, 어제 과로한 플레임이 여기 있네. Far, far away. I felt it in the air. Oh. 주인공이 악마야? 멋있다. 아야, 감도 미쳤는데요, 이거? 아우, 씨, 깜짝 놀랐네. 비트에 맞춰서 공격을 4회 수행하십시오. 빛나는 적들은 취약합니다. 비트에 맞춰 2를 탭하여 학살하세요. 오! 약간 둠처럼 페이탈리티가 있네. 리듬감 좋다. We didn't need words. We understood each other without it. Guess it sounds like love at first sight, don't it? You see, the whole universe has a rhythm. Well, it's kind of my pulse. And when I'm with her, we sort of become one. Her music is my music. And my voice is her voice. 뭐야 이건? 하즈는 주변에 악마가 없을 때 분노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이네? 비트에 맞춰 행동하면 분노가 증가합니다. 완벽은 가장 높은 분노를 제공합니다. 다시 박자 맞추기가 좀 빡세네요. 고동치는 분노 부스트 16배를 주세요. 분노 최대 증가하고 보컬이 시작됩니다.
검으로 전환하려면 이 키를 누르세요. 아하. 고통의 문을 잠금해제하고 튜토리얼에서 나가려면 나물정을 처치하세요. 오케이. 역시 악마들은 락을 좋아하지. 할만한데? 근데 BPM보다 솔직히 진짜 더 재밌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봅시다. I remember this place like it was yesterday. Wish I didn't. 뭐야 이거? 어? 산탄총 탄약을 재장전하려면 얼키를 누르세요.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무기에 궁극기 공격이 충전됩니다. 궁극기? 우클릭으로 궁극기를 발사하세요. 오! 아이고, 분신을 소환해서 궁극기가 분신 소환이네.
재장전하는 동안 얼을 황금빛 비트에 일치시켜 빠른 재장전을 수행하라고? 오, 장전이 빠르게 되는구나. 오, 그렇구나. 아, 뭔가 지나갔는데? 아, 궁극기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설치. 아, 튜토리얼 안 해도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 좀 합시다. BPM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재장전이 있다와 에임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 짜릿해! 역시 리듬게임은 이래야지! 비트에 맞춰 적을 타격하면 연속 타격이 증가합니다.
아쉽게도 헤드샷 판정은 없네요. BPM에선 있는데. 아, BPM보다 좋은 점이, 확실하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픽이 눈이 안 아프다는 거. 오, 보스전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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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회복되나 이거? 와 진짜 개빡세다. 저 초록색 돌이 회복하는 게 맞나? 와 잡았어. 와! 와 원투로 잡았다. 초록색 돌은 부순 다음에 근처까지 가야 된다고? 어... 재밌네. 가까이 가서 부숴야 된다 이거네요. 나 25,000이야?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이렇게가 데모의 끝이네요? 딱 깔끔하게. 하... 무조건 산다. BPM 보는데 굉장히 눈 아프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임 실력은 이게 더 좋아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대충 쏴도 다 맞았거든요? 에임 바가 되게 커가지고 대충대충 쏴도 맞았었는데 이건 훨씬 더 정확한 에임을 요구하고 장전도 신경을 써야 돼요. BPM도 장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닌가? 그거는 지금 내가 아직 좀 덜 익숙해서 그런가? 근데 확실히 에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양상이 진짜 비슷한데 아직은 솔직히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정식 발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헬 사이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 나가니까 얘 째려보네. 정식 발매 때 볼 거야 다시.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안녕. 오 뭐야? 오 간지!